부활 제6주간 월요일 복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으신 성령님을 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때가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 있을 때 말이죠. 제일 처음 입대를 하면 이 군인으로서 입어야 할 군복이나 기타 여러 물품들을 지급받고 이 훈련소로 향합니다. 훈련소에서는 기본적인 군인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류탄을 던지기 위해서 훈련받았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수류탄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지만 제가 그 수류탄을 직접 던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을 던지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훈련받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호환의 수류탄, 호박의 수류탄 이렇게 외치면서 계속 반복 동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류탄을 던지는 곳을 그 작은 곳을 호라고 하는데요. 이 호 안에 수류탄이 떨어졌을 때 호 안에 수류탄 외치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호 밖에 수류탄이 떨어졌을 경우 호 밖에 수류탄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반복 숙달하는 것이죠. 이 동작을 그냥 맨바닥에서 1시간 정도 훈련한 후에 겨우 수류탄을 던지는 실습을 할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 숙달을 시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몸에 익혀서 혹시 모를 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겠죠? 꼭이 훈련뿐만 아니라 몸이 기억해서 움직여야 하는 많은 일들에서도 이렇게 반복 숙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몸에 익히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위급시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디로 전화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신앙의 위협을 받을 때,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미리 신앙인으로 숙련시키는 것이죠. 특히 목숨을 위험받는 그런 중대한 상황에서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목숨을 걸 정도의 그런 위협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떤 많은 유혹들,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숙련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는 주의 빵을